신한군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한때 미륵국 이용 선박으로 의심되기도 했지만 중국 현지 항구에서 유실돼 표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되기 닷새 전 방역당국에 같은 찜질방에서 빈대 확인 작업을 벌였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적자의 절반 이상은 시외 운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인근 지자체들의 손실 분담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농업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된 이후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방역당국에 이번에 빈대가 발견된 곳과 동일한 찜질방에서 빈대 확인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돼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룡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빈대가 발견된 목포의 한 찜질방. 닷새 전 방역당국은 이 찜질방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빈대는 당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빈대 확인 작업에는 방역 전문가들이 빠진 채 공무원들만 투입됐었습니다. 결국 지난 24일 찜질방 이용객들이 빈대를 발견했고 사흘 뒤 방역당국이 같은 찜질방에서 빈대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물론 처음 점검을 나갔던 지난 22일 찜질방에 빈대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다중이용 시설이었음에도 방역 전문가가 빠진 초동점검을 했다는 것은 안일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실태 파악이 중요한데 전문 방역 지식이 충분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돼. 빈대 발견 건수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11건의 빈대 관련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진도와 신안, 나주, 목포 등에서 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진도의 경우 서로 다른 집에서 빈대가 발견됐음에도 전라남도는 한 건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연관 사례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빈대가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런다고 해서 처분 근거가 없고 처분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통계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13일부터 4주 동안을 빈대 방역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한 방역당국. 하지만 방역당국의 초동 조치와 현장 대응 모습은 특별 방역이라는 말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MBC 뉴스 서희룡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외 운행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손실 분담금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6월부터 시내버스를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한 뒤에 무안군과 영암군의 시외 운행에 대한 손실 분담금을 올해 하반기 비용부터 운행 거리에 따라 4대 6의 비율로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과 영암군은 그동안 한 해 60억 원이 넘는 손실 분담금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목포시가 내일까지 회신을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전남 유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내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 대표단을 만나 33차 총회 남중권 개최를 위한 대정부 건의에 나섭니다. 또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프랭크 코우니 이클레이 회장을 만나 전라남도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국제협력과 이클레이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남군 의회는 해남을 경유하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해남군 의회는 해남을 경유하는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가 한반도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가 계획 반영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 의회는 현재 제주는 선박과 항공편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기상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고속철도 건설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200톤급 중국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당초 밀입국 의심 정황이 있었지만 중국 항구에서 갑자기 사라진 뒤 떠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선은 가구도 인근 해상에 며칠 동안 표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경 등 관계 기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선이 45도 정도 기울어진 채 침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화물선 안을 수색했지만 승선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실에 물이 차 있었고요. 그리고 조타실, 선실, 기관실 확인했는데 선원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 선박은 200톤급 중국 화물선으로 1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밀입국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등과 함께 가거도를 비롯한 인근 섬지역 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중국 화물선 선주와 연락을 시도했는데 선주로부터 중국 산둥성 위에시의 항구에 정박해놓았던 선박이 지난 17일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중국 항구에서 표류한 배가 가거도 인근까지 떠밀려왔고 밀입국 혐의는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해당 화물선은 가거도 인근 해상에 며칠 동안 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배가 한 3일, 3, 4일 정도 됐습니다. 예, 중국어 선들도 있었고 중국어 선들은 그때 이제 다 나갔어요. 나간데 그 배만 안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해경 등 관계 기관들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계 구역에 벗어난다는 얘기죠. 너무 멀어요, 그쪽에서 의료물이든지 그게 선택이 안 됐다고. 또 서남의 최남단 가거도에는 해경 출장소가 있지만 소형 경비 정도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밀입국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상 경계가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대규모 국비 감소에 따른 우리 지역 예산 상황을 점검해보는 목포 MBC 기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달 초 전남의 한 군청 앞입니다. 성난 농민들이 비료형 볏짚, 곤포 사일리지를 군청 앞에 쌓으며 항의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농업 예산 삭감에 반발했던 겁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재정을 아껴서 살겠다. 허리띠 전라매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전라매는 허리띠라도 있습니까? 이제 전라매다 이미 두 동강, 세 동강이 나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로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속에 많은 농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목포 MBC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이 같은 농업 예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비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농업 예산이 일부 조정되고 있는데요. 농도 전남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농업 예산 삭감.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올해 초 신안으로 내려온 김진성 씨. 기반도 경험도 부족했던 김 씨에게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반가운 기회였습니다. 국비 등 지원을 통해 1년에 17만 원으로 대형 시설하우스를 임대해 딸기 재배도 배웠습니다. 덕분에 신안에 정착해 자립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 국비 지원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막막함이 앞섭니다. 교육이 없어지면 저 같은 이제 청년 창업농은 좀 많이 힘들게 되죠. 이제 교육이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같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으로 전남에 투입된 올해 국비는 24억 원.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정됐던 스마트팜 10곳은 전라남도와 지자체가 급한 대로 나눠 부담하기로 했지만 국비가 빠진 만큼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이 없어졌어요. 24년도는 도비 사업으로만 이제 있거든요. 도어도 어려워서 아마 교수수도 줄고 해서. 내년도 전라남도의 농축수산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65억 원 줄었습니다. 국비 삭감에 이어 일부 시군들도 농업 예산 일부를 조정하면서 농민들의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볏짚 사료 제조 비용 등도 비닐값 등의 상승으로 축산농가 부담이 커졌지만 시군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잘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지. 자꾸 예산만 줄이고 오히려 너가 죽어라. 이? 책임은 너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떠밀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또 지자체 예산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내년도
그 시기가 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인건비와 비료값, 자재 등 농업 생산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쌀값은 20년째 그대로인 상황. 정부가 올해 수확기 목표했던 쌀값 80kg당 20만 원도 무너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더 가혹한 긴축재정 기조. 농도 전남의 위기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물가와 내수 불황, 세계의 전쟁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안 그래도 좁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 문이 갈수록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적성과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10명 가운데 6명을 넘어 빈약한 지역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공채 시즌을 맞은 대학가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대학 내 일자리 센터의 문을 두들기지만 그때마다 나오는 건 실망과 한숨뿐입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마땅한 기업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에는 문화 쪽으로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광주에서 찾긴 힘들고.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삼성과 롯데기아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공개 채용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안 그래도 비좁았던 취업문이 더욱 위축됐습니다. 지방에서 한 경력은 인정이 안 되고 수도권에서 한 경력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자리를 이제 뺏기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더욱이 올 하반기에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긴축 경영이나 경기 악화 요인 때문에 계획이 없거나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등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역 청년들에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6%와 38.1%. 전국 평균 46%에 비해서 8%포인트 이상 낮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광주 청년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일할 능력은 있는데도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건 지역 청년들의 구직 높이와 입맛에 맞는 기업이 없는 빈약한 지역 경제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쪽 채용 정보도 없고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높은 연봉의 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더욱이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불황, 경기 침체, 그리고 세계 전쟁 여파로 내년에는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이란 예측은 지역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황과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더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례를 보는 자치경찰의 현 주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자치경찰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섬지역 치안 인프라 강화, 전남형 과학 치안 등 도민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시책들이 발표됐으며 전남자치경찰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는 수법으로 깡통 전세를 양산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LH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입주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을 악용해 LH와 임차인 32명의 보증금 18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던 이상익 한평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급 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고발됐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안군의 도자산업특구로 지정되는 등 전국 4개 시군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무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통해 도자복합산업특구로 신규 지정됐으며 앞으로 6개의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가운데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 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 개발 등에 5년 동안 233억 원이 투자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해남 솔라시도가 신규 지정됐습니다. 솔라시도 자율주행은 레저형과 공공형 두 개 노선으로 솔라시도 인근 8.2km를 운행하며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2인승 차량 7대를 투입해 2024년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남 솔라시도와 F1 경주장, 광주 영암 아우토반을 연계한 자율차 테스트필드 조성 등 전남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